재산이 있으면서도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는 체납자는 앞으로 구치소에 가게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정 국제징수법에 따라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9년 12월 개정된 국세징수법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와 관세를 합쳐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법 시행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난해 12월부터 체납자 감치가 가능해졌으나 아직 실제로 구치소에 간 체납자는 없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감치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는 구치소에 가는 고액 상습 체납자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